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월 13일, 1월 둘째 주,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아주 감기가 지독하게 걸려가지고, 월요일 날 라이브를 못 했었는데, 어제 수요프레시는 진행을 했죠.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제주 전문위원, 부산 전문위원 추천마도 어제 다 받았고 했습니다. 어제 방송했던 수요프레시 라이브 꼭 참여들 해주시고요.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요번 주 경마가 끝나면 구정 연휴입니다. 다행히 지난주 일요일날 분위기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죠? 중배당으로 완짱완짱 한 3개 찍어 먹었는데, 요번 주에 제가 조금 더 신경 쓴 게 승부 경주에서 좀 적중률이 좀 높아야 되는데, 지난주 일요일도 승부 경주에서는 깨지고 일반 경주에서 들어와 가지고 민폐를 좀 끼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좀 맞춰 먹어야 되겠다. 배당이 좀 적더라도 한 방 두 방으로 압축할 수 있는 거는 찍어 먹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리 이제 명절 연휴 앞두고 돈 잃은 김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지나가는 강아지 이빨이라도 빼가지고 꼭 이겨야 되는 경마 주간입니다. 그래서 조철도 뭐 비록 감기가 걸려갖고 막 컨디션이 진상인데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서 좀 말도 타고 땀 좀 흘리고 샤워 좀 하고 이러고 나니까 좀 많이 한결 개운해졌어요. 아니, 감기가 이거 진짜 요번 거가 너무 독한 것 같아. 어제 그제 병원 가서 주사도 좀 맞고 한 일주일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 좀 먹고 했더니 좀 낫는데, 이놈의 목소리가 지금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힘이 들어요. 자, 이제 아무튼 이번 주 경마,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상가들은 승부 경주가 있고 메인 승부가 있고 A급 승부가 있고 뭐 다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평소에 가져가던 배팅 자금의 한 반 정도씩만 갖고 가시면 좋겠다. 좀 먹을 때 좀 덜 먹겠지만은 잃을 때도 덜 잃는 전략으로 좀 이번 주간은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자신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뭐 내가 배팅 안 하는 예상가들이야 뭐 허건날 강승부 그냥 다 갖다 부어라 쏟아라 하겠지만은, 같이 배팅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실전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 내가 세게 사는 거를 추천드리는 거고, 내가 약하게 가는 거는 여러분들도 약하게 가시라고 하는 거고, 한 배 타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래서 뭐 강승부 예고를 하고 적중함은 광고하기도 좋고 다 좋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돈 따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돈 따는 게. 그잖아요. 뭐 휘황찬란한 광고 이런 거보다는 어떤 놈이 돈을 이기고 왔냐. 그래서 결론은 금주의 조철 예상의 모토는 필승.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자, 이렇게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금요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께 함께합니다. 부산 3579, 제주 13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이 5경주와 7경주고요. 아, 5경주와 9경주.
5경주와 9경주고 제주는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13일 금요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도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셨는데 금주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걸로 예측이 돼요. 명절 주말이고 이래서 그래서 아침에 입금하신 분 상당히 우리가 일하기가 좀 빡빡합니다. 우리 운영자들이. 그래서 좀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저녁 때 그냥 입금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새벽에도 상관없고요. 입금하시고는 꼭 여기 조철 직통번호에 입금자 명을 꼭 남겨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기존 회원님들도 문자를 남겨주시면 우리가 일처리하기가 빨라요. 이름을 안 찾아도 되니까 기존 회원님들도 좀 남겨주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입금 계좌하고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신한은행이고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입금을 좀 빨리 좀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삼경주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산 삼경주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부터 인기 마필들 접전이에요. 비슷한 능력세 마필들의 접전인데 여기서 현장에 가면 어떤 놈이 대가리가 팔릴지 좀 아리까리합니다. 비슷하게 팔리는 그런 경주라서 먼저 이 2번마 색달 파이터라는 마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아마 덜 팔릴 겁니다. 색달 파이터 덜 팔리는데 직전 경주의 체중이 마이너스 32kg 마이너스 32kg예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빠져도 됩니다. 2번마 색달 파이터가 외곽 게이트에서 분리했는데 끈끈하게 뛰었어요. 김어수가 이번에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3번마 플레이 더 인디 직전 경주에 은경이가 잘 탔죠. 근데 박제이를 또 바꿔놨습니다. 토마스 마방에서 박제이를 바꾼다는 건 뭡니까? 일단 승부위기가 더 세게 나온다는 얘기죠. 체격 조건도 좋고 뭐 510kg짜리 전개도 유리하고 뭐 앞뒷방 다 있는 그런 마필이고 4번마 구디 이게 근소하게 인기 1위 갈 것 같은데 직전에 전개가 상당히 꼬였습니다. 시정일간 외곽 뭐 돌면서 착수는 6착인데 그래도 뭐 박재희 기수가 끈끈하게 버텼던 다른 말들 같으면 이 정도로 외곽 돌았으면 다 꼬꾸라지죠. 네. 역시 기본 능력이 있는 마필답게 뭐 3세 마필이기 때문에 더 나올 걸음이 아직도 있다. 4번마 구디 5번마 정문티타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팔리고 인기 2위 인기 4위 근데 뭔가 한타 결정력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끈끈한 선입력이 좀 있는 마필이고 자 부담 중량이 4.5kg 올라갔어요. 6번마 스페셜 존 요거 빼고 또 김동희 형이 트랙라이더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기수가 좀 못 믿었고 불안하죠. 부담 중량 늘고 기승 기수도 불안하고 명색이 직전 얘는 나올 때마다 뭐 인기 1, 2위잖아요. 그죠?
인기 1, 2위야. 바람도 많이 불었고. 자, 과연 권오찬이의 감량이냐, 아니면 구간이 명간이라고 김동영이가 올라간 6번마 스페셜 존도 분명히 입승 가능권은 있고요. 한 마리 더 보면 7번마 톱프렌드입니다. 잠재력이 분명히 있는 놈인데 직전에 초반에 좀 주춤되면서 내 끝에 올라오더라고요. 걸음발이 뽀롱이 났다는 얘기죠. 2, 3, 4, 5, 6, 7. 2, 3, 4, 5, 6, 7. 뭐, 9번마 시티워크도 조금 팔리겠지만 아니고, 11번 나르케. 뭐, 얘도 조금 팔리겠지만 얘도 올라오려면 느려요.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말씀드린 2번 색달 파이터, 플레이 더 인디, 구디, 정문치타, 스페셜 존, 톱브랜드까지. 뭐 얘네들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자, 요 안에서 결정나는 경주인데 다뭐 비슷비슷하게 팔리죠, 현장 가면. 그래서 요 중에 한 마리 오늘 금요 부산의 첫 승부, 자, 달러박스 한 놈. 제가 좋게 보는 마필이 아마 앞에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직전 경주부로 조시가 좀 터졌다. 그런 마필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완틀 막건에 힘을 주고 한두 마리 받치면 되겠다. 배당은 충분하다. 그래서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승부, 뭐 아마 깔끔하게 적중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력 한 방으로 오는 게 문제지, 적중은 뭐 이상 없다.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5경주 들어갑니다.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예치권 20장,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선행마들이 아주 더글더글합니다. 선행마들이 더글더글한데, 과연 어떤 놈이 선행을 봐서 한 바퀴를 돌을지, 아니면 선행마들이 비비고 뒤에서 날라오는 놈이 때리고 들어올지, 저는 후자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선행주로라 그래도 선행마들은 앞에 선행을 편하게 나갔을 때 대부분 능력을 발휘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선행마들이 너무 많아요. 1번 나의 시대부터 해가지고, 3번 탑스타, 4번 신의 전사, 5번 오케이스타, 7번 한강세이브, 8번 영광의 에이스, 10번 마, 9번 모닝뉴스, 10번 하늘승리. 다 선행이에요, 다. 그래서, 선행 일변도의 말보다는 따라가도 되는 말을 한 놈을 놓고, 자, 메인 승부로 한방 들어가야 되겠는데, 자, 그 말을 찾았다. 그 말을 찾았다. 자, 지금 현재 인기 1위가 이 영광의 에이스죠, 유현명이. 역시나 얘는 지금 2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영광의 에이스. 선행으로 가서 다 우승한 거죠, 영광의 에이스도. 그죠? 데뷔전에서도 선행 갔었고, 직전 경주도 선행 갔었고. 그런데 제가 선행마들이 드글드글 한다 그랬잖아요. 특히나 이 1번 게이트 받은 나이스데이, 다실바로 바꿔놨어요. 뭐 다실바가 현명이 때문에 잡아주고 갈일 없잖아. 그죠? 나이스데이도 인기가 좀 많이 실려있는데. 아무튼 8번, 이 영광의 에이스가
인기 1위로 팔리고 들어오려면 여러 우여곡절 사연을 좀 넘어야 됩니다. 아, 나머지 마필들이 호락호락한 마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자, 요번, 요런 선행마들이 많을 때, 선행마들이 많을 때는 선입이 되는 마필을 찾거나 선행 선입이 되는 마필을 찾아야죠. 오로지 선행 일변도는 나가 떨어지기 십상이다. 선입이 돼야 되는 말 아니면 참고 있다가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말. 그래서 선취평 말 중에서 한 놈, 자, 놓고 때릴 말이 있는데 아주 배당이 기가 막히게 나올 겁니다. 최소 뭐 한 20배, 20배부터 많게는 한 50배 정도를 아마 노릴 것 같아요. 뭐 대가리에 붙여도 뭐 한 15배 이상은 나올 것 같고, 저는 이거 대가리 부러질 확률도 많다고 보기 때문에 주력 한 방이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가 붙을 확률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제가 살펴보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니만큼 첫 번째 메인 승부잖아요. 이 메인 승부가 좀 쫙쫙 맞아 떨어져야 그날 예상이 잘 풀리는 거예요. 자, 부산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선행경합이 치열할 때 따라갈 한 놈을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가 한번 같이 때리시자고요. 자, 오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승부처 칠경주입니다. 칠경주.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를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 칠경주입니다. 직전 경주에 브리더스컵에 나갔던 9번마 바람바람. 현장에서 꽤 팔리고 또 들어올 가망성도 있던 그런 마필인데, 고가의 마필이죠. 바람바람 19조커. 늦발을 해버렸어요. 스마스코 하면서 대가리 꾸벅하면서. 그래서 송경윤이가 뭐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꼬부라졌던 9번마 바람바람. 이번 경주에는 직전 대상 경주의 아쉬움을 떨어낼 수 있겠다. 9번마 바람바람. 매니피새끼죠. 매니피새끼가 이제 몇 마리 안 남았어요. 근데 뭐 항상 그래왔듯이 매니피새끼들은 기본 가닥지가 다 있죠. 자, 아무튼 요번에 다시 국산 5군 자기군으로 돌아와서 약한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센 놈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람바람이 외곽이지만 충분하게 감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9번마 바람바람을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데요. 9번마 바람바람도 현장에서는 좀 의심을 받는 분위기로 팔리죠. 꽉 누르고 있질 못해요. 그죠? 배당이 많이, 분포도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그래서 승부의 메리트가 있는 거죠. 대가리를 놓고 찍어도 배당이 좋다. 한 두세 방 갔다 때리고 바치기를 딱 하면 거기에 불안한 인기마들이 또 몇 두가 껴있다. 이러면 승부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인기마 또 두세 마리 꺾을 자신 있다. 이러면 이제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가는 거죠. 요번에 9번마 바람바람을 놓고요. 바람바람을 놓고 제가 한 방으로 찍어먹기 들어가는 마필이 배당이 짭짤함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 글쎄요 뭐 한 10배?
10배 정도 형성이 될것 같아요. 배당이 좀붕 떠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뭐한 8배는 나오겠죠. 그래서 주력 한 방으로, 이런 거 돈질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9번마 바람바람은 사이즈상 대가리가 맞고, 자, 바람바람을 놓고, 필요 없는 인기마들 싹 잡아 꺾고, 때리고 바치기로, 짭짤한 배당으로 찍어 먹기.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부산 경마 마지막 승부처, 오늘 네개 골랐는데요. 마지막 승부처 구경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구경주. 이번 구경주 역시 찍어 먹기 딱 단두방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직전에 같이 뛰었던 놈들도 있고, 또 여전히 인기마필로 팔리고 있고, 하지만 경마라는 게 직전에 뛰었던 놈들이 그대로 다 뛰어도 그 등수가 그대로 안 나와요. 게이트 바뀌어 있죠. 부담 중량 바뀌어 있죠. 체중 바뀌어 있죠. 훈련도 바뀌어 있죠. 그래서 경마가 어렵고, 한편으로는 또 재밌는 거죠. 그걸 추리를 해내야 되니까. 그죠? 자, 어쨌거나, 최근 조시가 바짝 올라온 5번마 스타마마입니다. 5번마 스타마마를 놓고 상한가방 찍어 먹으러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1800이죠. 레이팅 50점까지. 직전 경주에 시종 일관 그냥 꼭 잡고도, 이거 12월 18일 날 우리가 잡아먹었던 경주 아닙니까? 해라 메모놓고. 한 15배 정도 나왔는데. 최근, 뭐, 승군전에서도 바로 들이대면서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자, 이번 경주 5번마 스타마마, 별다른 그 실수만 안 하면 이성재 기수가 요번에는 우승 찬스를 맞은 거 아닌가. 최근 4차 전적이 뭐 연승률 100%죠. 복승률 75%고. 그죠? 자, 요번 경주 5번마 스타마마 괜히 잡아 뺄일 없다. 그렇다고 뭐 부담 중량이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55kg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부러 배당을 노린다고, 막 야리꾸리하게 예상을 하게 되면 팬도 죽고 나도 죽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부산 구경주는 이 5번마 스타마마를 대가리로 가는 거예요. 대가리로 가고, 자, 딱뭐이 안쪽에 다 모여 있죠. 안쪽에 보면 하나하나 제가 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자, 이 중에는 꼭 데려가야 될 놈이 있고 안 봐도 될 놈이 있고 OX가 나눠진다는 얘기죠. 가능하면 제가 이거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아마 갈 겁니다. 5번 스타마마를 놓고 주력 한 방, 방어 한 방, 나머지는 아웃. 큰 배당은 아니지만 빠따 좀 있고 배팅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승부처를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우리 그 소액으로 하는 개미 배터 분들은 이런 거에다 또 승부 걸 일이 없죠. 배당도 크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달러 박스 승부에다가 그래도 승부를 거는 게좀 낫겠고,
바타가 좀 세신 분들은 요런 찍어 먹기 신부가 돈질하기가 딱 좋잖아요. 부담 없고 배당도. 제가 항상 조철이 제일 좋아하는 배당이 5배에서 20배다. 5배 아래는 좀 싱겁고 한 20배, 30배가 넘어버리면 예치권 몇 장 들어가기 꺼꺼매지죠. 그죠? 그래서 한 50배에서 5배에서 한 20, 30배를 조철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자, 이 마지막 경주는 자, 5번마 스타마마를 대가리로 찍어먹기 한방 하면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배당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충분히 찍어먹을 만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예측권 20장 상한가 딱 걸렸다. 함부로 하시자고요. 한모 8배 10배짜리 그냥 완장으로 걸리면 얼마나 좋아요. 휘파람 불면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구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부산경마 1월 13일 부산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제주 승부는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오전장에 제주 첫 번째 승부처가 좀 일찍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정액제 요금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문자비가 좀 인상이 돼갖고 정액제 요금도 인상이 좀 됐죠. 그런데 그 기존에 우리 그 정액제 요금 신청하셨던 분들은 그냥 20만원씩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20만원씩. 그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25만원을 내시는 거고, 기존에 우리 정액제 요금 쓰시던 분들은 예, 20만원에 제가 할인을 좀 해주자 하고 회사하고 얘기를 끝내가지고, 일단은 첫 번째 접수 들어오시는 분들은 25만원의 첫 번째 달은 접수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달부터는 아마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신청 이름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존 회원님들은 20만원씩만 넣으면 된다. 정액은 그 정액 요금 입금은 요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 있죠. 여기다가 가능하면 좀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위에 거 신한 계좌나 아래 거 새마을 계좌나 다 같이 쓰는 거니까 아무거나 입금해도 우리 운영자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일찍 신청들 해주시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한번 좀 더 챙겨주시고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손가락 엄지척. 자 이제 제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30점까지고요. 1경주부터 제주경마는 배당이 혼전입니다. 1경주부터 혼전인데 뭐 한 대여섯 마리 싸움으로 보입니다. 1번마 낭만세상, 2번마 태양신공, 3번마 천선, 5번마 파워포인트, 6번 강호역을, 7번 전농혁신, 뭐 9번 색달미소까지도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박성광이가 타갖고 이것도 좀 팔릴 수가 있는데 이쪽 거 인기도 한번 볼까요? 예. 자 이게 믿는 대가리가 없는 경주죠. 그죠? 믿는 대가리가 없는 경주. 뭐 하나
강력하게, 이제, 아마도 이건 제 느낌인데, 조철이가 현장에서 대가리 세우는 말, 요놈이 아마 대가리로 팔릴 겁니다. 만약에 요놈이 안 팔리다가도 마감 때 되면은 대끼리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이거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떤 놈이 대가리 팔려도 이상할 거 없는 거고. 그죠? 자, 이 중에는 또 취할 거 버릴 게 있기 때문에 엑스할 놈들이 있고, 동그라미 쳐서 취할 놈들이 있고, 근데 조철이 노리는 대가리가 앞뒷방이 다 있는 선행선입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주 전개 풀어가기가 용이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전개가 좀 유리하다는 얘기죠. 물론 뭐 박성광의 9번마 색달미소 같은 것도 팔리지만 기실 이거는 박성광이기 때문에 팔리는 거지 마필 능력은 뭐 그다지 센 놈이 아니죠. 조희연이가 계속 타왔는데 열심히 타고 계속 받아들였어요. 단지 그냥 성광이로 바꿔놨다고 인기마로 좀 팔리는 것 같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요 놈을 불안한 인기마로 한 놈 좀 지목을 해드리면서 제주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요. 달라박스 승부로 이것도 좀 깔끔하게 적중을 하고 아마 중배당으로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주 1경주 한 놈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한방 쉐리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가 제주 3경주, 제주 6경주. 이거 3경주, 6경주는 제가 프레시라이브에서 3경주, 6경주까지 제가 다 풀어드린 것 같은데, 3경주, 3, 4, 5.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러고요. 수요 프레시 라이브, 어제 라이브 방송했던 거 꼭 참고들 하시고. 자, 제주 3경주에는 어제 라이브에서 저는 제주 요격기를 추천을 드렸고, 우리 안진, 제주 제라안의 안진 위원은 삼다비행을 추천드렸고, 또 이산 위원은 5번 명가소리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우리 재란 후배들은 주로 조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고, 저는 전개와 능력으로 따지는 예상을 하는 편이고, 그렇죠. 저는 그 중에 2번 마 제주 요격기 직전 경주에 55에서 58로 올라간 게 좀 결정타였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얘는 문현진이보다 홍건이가 손맛에 딱 걸린 거죠. 홍건이한테. 이 홍건이가 이 제주 요격기를 어떻게 타는지를 알고 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달라박스, 경주로 제가 메인 승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제가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를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기승기수를 교체하고 승부수를 띄운 2번마 제주 요격기를 대가리로 갈 예정입니다. 요번 경주는 이제 부담 중량 적응을 좀 했고, 그죠? 자, 4번 삼다비행하고 5번 명가소리하고 배당판이 퍼져서 얘를 놓고 이거 두 방 다 때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둘 중에 한 놈은 꺾고 가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배당이 받쳐준다면 괜찮겠지만, 배당이 만약에 후달리면 한 놈은 꺾고 갈 수도 있고, 저희 10번만 무적수하고요. 이거 1번마 금촌이 백판이죠. 야, 요거 1번 금촌 같은 거는요, 만원, 2만원이라도 좀 걸쳐놓으십시오. 제가 마번에 없어도, 뭐, 여러분들께 현장에서 보내는 마번에는 마번을 많이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지금 단독 선행 찬스예요. 후다닥 되다가 뭐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직전 경주도 좀 장난친 기색이 역력하고 해서, 아,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네. 뭐 그냥 제가 백판인데, 아이고, 추천드리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보면 분명히 제가 기습 선행 주의라고 해놨죠. W라고. 출발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냥 꼭 눌러잡고 가더라고. 그래, 다영이에서 송민이로 바꿔놨어요. 느닷없이 여기서 1번 선행 가문은 하다가 갖다 꽂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10번마 무적수도 비록 레이팅은 지금 30에서 40까지 올라온 조판이지만, 직전에 출발하는 모습이 상당히 여유로웠다. 마필이 좀 힘이 찼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단지 부담 중량이 좀 더 빠져야 되는데 1.5kg 빠졌죠. 그래도 한번 붙어볼 만하다. 뭐 2번 제주역역기, 4번 삼답이행, 5번 명가소리, 그죠? 다 가능성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하지만 1번 금촌, 10번 무적수, 인기말을 하나 꺾어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배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주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2번마 제주 요격기를 대가리로 놓고, 제주 요격기를 대가리로 놓고 정확하게 한방, 정확하게 조준해갖고 도끼로 한방 찍듯이, 예측권 20장 제가 볼 때 때리고 마치기 두 방이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3경주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번 갖다 때리자고요. 제주 요격기 놓고. 뭐 현장에서 별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바뀔 일은 없는데, 항상 그래서 현장 예상이 좀 중요하다는 거죠. 현장에서 특히 제주 경마는 승부 의지가 눈에 뻔히 보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놨다고 뻔히 바뀌는 거 눈으로 보면서도, 여기 방송을 했다고 여기 방송대로만 고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그럼 유료를 꼭 신청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든데, 경마라는 게 현장에서 바뀔 소지는 있다. 그래서 그거까지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아, 조철이가 왁구를 이렇게 보는구나, 불안한 말은 뭘로 보는구나, 대가리는 뭐를 보는구나, 아, 이거는 대가리가 불안한 경주구나, 이런 거를 취해갖고 갖고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낫지. 그냥 맥없이 뭐 오두마번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쭉 오두마번 설명만 하고 가면 뭐예요. 그죠? 제가 수요일날 어제 같은 그 수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마번 뭐 100% 다 까잖아요. 거기서 설명하는 경주들은. 물론 이건 예상 방송 실전 배팅 계획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예산 방송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제가 마본을 다 공개를 못해도, 그래도 일부는 대가리 자리는 다 공개하고, 그죠? 불안한 인기마필들을 공개하고, 그런 거를 취해서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삼경조는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산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부산 육경주, 아, 제주 육경주 오늘 마지막 명승부죠? 자, 인기마 접전이고요. 근데 변수가 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하지만 딱 한 방 완장짜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때리고 바치기 두방 정도면 될것 같다, 이것도. 제주 육경주. 이것도 제가 선물, 뭐야, 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 이 3번마 금불왕, 2번마 찬스왕, 8번마 초능력. 이게 이제 인기 1, 2, 3, 3강으로 팔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쪽에 1번 동백동산이라 그럴지, 아니면 5번마 열매, 9번마 네온여신, 뭐 요정도 마필로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요정도 마필로 정리가 되는데,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3번마 금불안입니다. 이놈을, 이때가 그 제주 마주협회 장비였죠, 직전 경주가. 저는 이 꿈드림도 이긴다고 봤어요, 금불안이. 야, 근데 꿈드림한테 따이더라고, 결국은. 선행을 좀 무리해서 가서 그런지 초반에 좀 주춤됐어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 8번 게이트였고, 자, 요번에는 뭐 그냥 편하게 선행 갈것 같아요. 뭐가 있어요? 직전에는 꿈드림이 바짝 붙여가지고 압박을 하고 외곽 게이트에서 갈고 넘어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전개가 좀 깝깝했었는데, 요번에는 안쪽으로 들어왔다. 3번 막 금불환,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뭐,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 제가 찍어먹기 두방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3번 막 금불환 놓고,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아나짜리 배당 한 놈하고, 완장으로 갖다 때릴 놈한 놈하고, 두놈 정도를 아마 추천을 드릴 겁니다. 부산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상한가 콜입니다. 제주 마지막 승부처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월 13일 금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오늘 승부처 부산 3579, 제주 136, 그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이 5경주, 9경주, 제주는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3년 1월 둘째 주, 1월 13일 금요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여러분들 기분 좋게 만나 뵙겠습니다. 조철 스타일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씩,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내일 짭짤하고 멋지고 묵직한 배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